세상을 보라는 거야. 여자를 보라는 거야. 답이 맞다고 그랬지. 답 맞는 거만 자꾸 생각하지만 뿌리를 내려가. 뿌리를 똑바로 걷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어놔도 아니 스스로는 쓸수 없겠어. 스스로는 쓸수 없어. 스스로는 못 해. 그치 거리가 있다. 식을 딱딱딱 오면 만드는 게 있어. 내가 그런 뿌리가 내가 잘 안 돼. 안 되면 무슨 식으로 좀 보고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야. 식을 깔끔하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치고 끌쩍끌쩍 소리가 나서 일본 같은 거는 아무렇게 풀어도 돼. 잠만 구하고 되니까. 일본은 항정식 풀이니까 누가 항정식은 개수 비교할 때 수치 대비가 조금만 결정하면 돼. 개수 비교할 때 수치 대비. 지금은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지금 누가 더 편하더라 뭐. 이건 근데 이거 정의식이 있던데 풀을 집어넣으니까 막 이게 B가 있고 C가 있고 이러니까 연정으로 B 이런 게 집어넣어야 돼.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개수 비교가 돼.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냥 그대로 정지식이니까 그래서 왼쪽하고 받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정지식이니까 그거는 개수 비교밖에 없네요. 수치 대입을 할 수도 있는데 수치 대입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넣으시니까 하는 숫자가 아니고 B, 이거 C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그 식으로 넣어서 수치 비교 이거는 또 개수 비교 요거는 뭐야 이것도 계속 비교합니다. X로 정리하고 Y로 정리해서 우변에 그 다음 3번 우변에 1X 그 다음 5Y C에 넣으니까 이게 1이고 이게 5가 되고 이게 C 그래서 요거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3번은 4번 4번 이렇게 넣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수가 밖에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이 장사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기획수라고 하는 방법을 제가 들었는데 직접 요걸로 나눠주면 그렇게 된다 이제 직접 나눠주면 직접 나눠주면 해주면 X에서 되고 3X에서 되고 4X에서 X 제곱과 분분 알아보면 X 제곱 플러스 2X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3이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3 X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게 나머지 나머지가 이렇게 됩니다. B가 나왔어요. A는 0, B. 그래서 A가 4. 그렇게 하면 힘든 것은 나왔어요. 힘든 나왔으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3제곱 플러스 A의 X 제곱 플러스 2를 넣어주세요. 높죠? 이게 갑자기 X 마이너스 3이 있고,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고, 거기서 바로 여기서 X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모르니까 X 플러스 2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2X 플러스 이렇게 해서 내가 정해진 겁니다. X 제곱. X 제곱은 CX 제곱. 4가 되거든요. 여기가 X 제곱. 4가 되거든요. X는 이렇게 하면 2X, 2 플러스 2X 상상은 2C 플러스 이게 더 하자는 것 같아요. 여식을 좀 이렇게 똑같이 접어 이상하게 걸쳐 해요. 이상하게 그러면 여식에 2차 계수 C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플러스 2가 3 그 다음에 2
그러니까 길이 길어요. 여기서 이제 C 찾고 C 아니라 A 찾고 B 찾고 이렇게 생각해요. 요 식이 요렇게 요렇게 지우거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완전히 안 그러면 서술이 안 돼요. 서술은 진짜 안 그런 사람들 정상 뿌리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잡고 하기는 그러죠. 그냥 근육이 그렇게 벌써 해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채팅하지. 채팅이 되나요? 수술은 아예 채팅이 돼. 이거는 계속 비교를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돼. 이거는 계속 비교하는 거죠. 수술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못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1번 같은 거는 왜 계속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죠? 집어넣는 게 1 같은 거는 집어넣는 거고 나머지 연결된 게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고 10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요거는 연결된 게가 연집어는 요거 연결된 거고 1집어는 요거 연결된 거고 2를 집으면 이만큼 이게 발생되고 그럼 0이 되고 10은 가고 10은 연결되거든요. 10이 간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x 대신 연집어 예, 요거 0, 요거 0 되는 게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아무 소나 치고 있는 거. 여기까지 0이 되고, 0을 치고 있는 게 2, 6, 7이야. 0 집어넣어서 0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을 넣어요. 1을 넣으면,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고.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요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2. 이쪽에 1차, 여기 1 집어넣으면 8이 돼요. 그래서 x 대신 2를 넣어요. 2를 넣어도 연대로 넣는데 2 집어넣으면 2 이거는 2 집어넣으면 8 가지 이렇게 딱 요게 있거든요. 풀 때가 요렇게 딱 적어놓은 거야. 쟤는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풀이고 답이 맞고 안 맞고 그걸 떠나서 요 풀이나 딱고 바로 꺼내서 요 쟤는 또 넘어가는 거야. 누구 풀이 나온 거고 누구 풀어내는지 누구 찾지는 거야. 이렇게 변하는 거야. 뭘로 풀고 있는지, 그 풀이 좀 알 수가 없어. 6번도, 전개식인데 2차니까 전개하면 돼. 2차니까 전개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대는 게 없으니까, 그거. 이런 것들은 다 계속 비교보다는 설치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좋아하는 문자도 A 후에 되고 B 후에 되고, 식이 몇 개 식이 두 개만 있으면 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숫자를 아무거나 두 개만 찍어놓으면 그래서 1넘 식이 수를 세 개 찍어놓으면 1넘 2까지 다 0이 되고 다 되면 10이 1을 넣었으니까 1 집어넣으면 여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그럼 2까지 다 0이 되니까 3 집어넣으면 여기 3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더하기 10이 3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 6 여기서 식을 아니까 이제 버리는 게 없지 이제 없으면 그냥 연구 좀 쓰고는 돼. 연구번호 계산이 들어가잖아. 연구번호는 3이고 그 연구번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연구번호는 이제 4가 돼. 위에서 C하고 B는 맨날 돼. C하고 B는 여기 찍으면 여기서 A가 돼. 이렇게 적으면 이게 풀이야. 그리고 보면 내가 어떻게 풀었다 하는 거는 쟤는 딱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건 알 수가 없어. 너무 이상하게 됐어. 그 다음 이거는 수치 개이드로도 되고 1 넣고 0 넣고 2 넣고 이렇게 쓰면 수치 개이드로도 되고 그 다음 2차식밖에 안 되면 계속 이게 그래도 되고 그 다음, 조립제곱으로 접근하는 거, 그게 이해가 된 사람 같으면 조립제곱하면 되고. 요거를 1로 해야 되고, 0이 1이니까. 4가 되면 이게 4가 되고, 더하면 2가 되고, 더하면 2가 되고, 더하면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5가 되고, 이게 10. 한번 더. 또 1로 해주면 4가 되고, 4가 되고, 6이 되면 이게 10이고,
요게 전염 나눴다는 걸 보고 되고, 수치 대입으로 풀어도 되고, 배수 비교를 풀어도 되고, 식이 간단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배수 비교는 이것도 별로 안 좋아. 배수 비교보다는 수치 대입. 조립제품을 3, 4일 정도 조립제품을 주는데, ABCD 보입니다. 삶은 이것도 되게 쉬운 겁니다. 이것도 되게. F1을 구하라 했죠. F1을 구하는 여지가 진짜 AD입니다. 당연히 AD부터 구해야지만 이걸 구할 수 있어요. AD를 구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돼. FX 식을 모르는데 마침 곱해진 게 있는 인수분해 된 게 딱 곱해지면 제일 쉬운 겁니다. 인수분해 된 게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2,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 A 플러스 B. 그게 이겁니다. 그 다음 30은 3의 5승은 3의 4승이 81이니까 243, 마이너스 9A 플러스 B는 이겁니다. 요거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AB 플러스 B. AB를 구해볼게요. AB 구해졌으니까 이제 진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F1을 구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1집어넣어. 1집어넣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1집어넣어서 3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F1. 요것만 이렇게 계산하면 알아주면 되고. 페이가스, 아, 요건 다 페이를 정리해보는데, 페이가. 요것도 다 되나? 항상 1이라는 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을 집으로 먼저 선이 돼. 1 더하기, m 마이너스 1 더하기, m 플러스 1q 더하기 1은 일단 이식이 선이 돼. 이식이 어떻게 선이 돼? m 값이 관계없이 선이 돼. 이것이 m에 대한 관계없이. 이 식을 M으로 만들어야 M이 붙은 것, M이 안 붙은 것은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고 요렇게 정리하고 요렇게 정리 식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푸는 것 계산된 거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준공책이 나 바로 풀었냐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없어 나 바로 안 풀면 이런 걸 정신없이 들어요. 이렇게 적는 거를 자꾸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나중에 서술할 때 서술할 때 점수 다 나가 버려. 점수 어때? 나중에 말해. 11번도 다르나. 요거는 y는 여기서 x를 치고 나서 x를 먼저 x를. 요거는 12번도 다르고. 13번 이거는 뭐? 이거를 공부를 안 해서 멈춰지고, 제가 정리된 사람 같은 거, 네 가지 정리하라. 1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고, 그 다음에 분식을 더하고, 분식을 빼고, 여기 다 나와. 공부한 여기 나와. 무슨 생각이 나지? 큰일 났어. 그게 13, 14, 15, 여기까지 보는 거. 5번 요것만 보여줄게요. 1은 1 넣고 마이너스 되면 무조건 1 넣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아니고 요식이 1이 되는 수를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1 넣는다는 사람이죠. 지금은 1을 넣으면 되죠. 지금은 2를 넣어요. 그럼 2의 식성 더하기 1이죠. 2를 넣으면 2를 넣으면 여기 다 1이잖아요. 여기 다 1이니까 A10, A9, A8 여기 가서 A1, A0 지금 홀수 번째만 구하죠.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만, 짝수 번째만, 이렇게 구할 때는, 1 넣는 거, 마이너스 있는 거,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뭘 내야 돼요? 0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0을 넣어야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고, 0 집어넣으면 4배는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식성은 그냥 1이지, 짝수는 그냥 1이 되고, 여기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A씨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이렇게 하다 마이너스 A 짝쓸 때는 다 이렇게 플러스 A.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게 홀수입니다. 그 홀수들이 요게 있고요. 왜 그림이 없어지겠지? A죠. A주면 좌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A면 똑같은 부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두 개씩. 두 개씩. A, 두 개, A, 두 개. 이렇게 해서 A, 두 개. 그러니까 두 개씩이니까 미를 나누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어려운 거잖아. 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문제도 아예 안 풀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이 시험 쓴 거잖아. 이러면 뭐 시험 쓰냐. 회수관에 돈을 약속해. 이제부터는 다 쓸 거라고. 여기 매일 쉬운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닳구나. 요 정도 모르는 거죠. 숙제를 안 해요. 이거는 다 닳아버렸습니다. X 세제곱, X 곱. 자, 요거는 봐. 일단 이게 2차 식이면 항등식 만들어야지. 항등식을 만들어야지. 항등식을. 식을 만들 때 그건 종류가 두 가지야. 이 식이 인수분해 되는 거, 그건 억수로 쉬운 겁니다. 이게 인수분해 안 되면 고원해도 좋다고 생각해. 이건 지금 이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x-1, x 인수분해 되는 거야. 몫이 x. 나머지가 문제에 있다, 그지? 나머지는 2차로 나누는데, 그때 나머지가 이런 2차가 있어. 이거 봐, 인수분해 되면 봐, 이거 그냥 무조건 공식 같은 거. 1 놓고 2 놓으면 안 나오지. 이게 연대는가 친구는 없는 거야. 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넣었으니까 3. 2는 8 더하기 2a 더하기 2. 2는 딱 0, 2 넣으면 벌써 0이 되시고. 이게 왜 어려워요? 내가 보이지는 않는데. 요거는 S기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잘 되잖아. 인수분해 되는 거는 제거로 쓰고 요거는 나눠 떨어진다 했더니 그냥 요 2X 이렇게 쓰는데 이때 봐 이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으면 뭐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여기 3차식이고 여기 2차식이고 1차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차식을 찾으면 되고 나는 그냥 막 귀찮아도 나눌래. 직접 나눠. 나누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렇게 써도 돼. 그 직접 나누는 건 그래도 귀찮으니까 지금 하는 게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직접 나눠도 돼. 이게 X, 1X래. 그래 1X, 2X 되고 그래 X 되고 숫자가 마이너스 3인지 여기 마이너스 3을 만들려면 B로 분수만 나오면 안 된다, 그게? 분수 안 만들려면 아무거나 여기 안에서 분수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 전개시켰으면 계속 비교하고. X제곱. CX제곱 마이너스 1X. C 마이너스 1X. 이렇게 모낙 했는데, 그 하나하나 전개가 중요합니다. 3차, 2차, 2차. 1차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CX, EX. B 마이너스 CX. 상상은 숫자끼리 곱할게요. 여기서 2차계 그대로 C-1이입니다. 그 다음에 B-C가 A. 그 다음에 BC가 마이너스. 여기 C차고, 여기서 B차고, 여기서 A차고. 이거 두 개가 다야. 16, 17이 좀 핵심이야. 16, 17.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머지 교육들은 계속 같은 거야. 같은 거. 10만 그대로 만들었어. 그것도 언제야 오세요? 언제냐? 언제냐? 이게 당연히 이게 뒤에는 어떨까? 뿌리가 더 마르고 있잖아. 거기 이해가 되기 때문에 뒤에 뒤에 뿌리가 다 빠져.
뜨거운 게 나가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그리고 나머지 정도 대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밥이 되게 엄청 쉬워요. 그래서, 엄청 쉽더라고요. FX를 1차 수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거다. 그럼 그걸 보고 빨리 F1은 이거다. F2는 이거다. 요거부터 탁치고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FX를 그것도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 되는 이게 뭔지 X1, X2로 나눠주지. 몫이 나오는데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2차로 나누면 나머지 모르는데 그거를 2차로 돼. 그럼 여기 인수분해 돼 있어. 그럼 이거 1 넣고 2 넣으면 돼. 1 넣어봐. F, N. 몇 내리니까 1 넣으면 A 더하고 2를 넣으면 F, 2라는 말이야. 2를 넣으면 2A 더하고 B. F, 1, F, 2만 알고 돼. 그럼 알아서 알아서. 요것은. 그럼 여기서 열기만큼 됩니다. 네. 엄청 쉽잖아, 이거는. 이걸 그래, 어려서 100% 바꾸지. 말이냐. 말이가 똥이다. 빨리 대답해. 말이가 똥이다. 그 똥이지. 그 다음부터 그것도 잘, 막, 정리 잘 못하는 거. 이렇게 그래, 마음도 막 헤매. 답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막 헤매는 거. 여기서 조건을 매일 써봐봐. 이게 조건이다. 여기 조건, 두 가지가 조건이다. 조건을 써. F1은 2다. 이게 문제적인 거. 풀이하는 거 아니지, 그런데? 문제적인 거. 문제만 딱 들고 정리했거든. 그다음부터 꼭 딱 보면 바로 남는 거야. X 플러스 2로 나온 나머지 F 마이너스 1, 그게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문제 딱 들고 놓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 구해서 읽어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 구하라. 뭘 구하라냐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곱하기 fx. 문제 제고 있다, 문제. 이게 선수적으로 나왔을 때 풀이야, 풀이. 이거를 이걸로 나눈 거다. 또 마침 인수분해 돼. 이거 인수분해 되면 x를 쓰는 거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뭔지 몰라도 몫이 나올 거 아이가. 나머지 구하라는 말이야, 그치? 나머지야. 나머지를 어떻게 돼? 이러고. 이렇게 생긴 이식이 뭔지 몰라. 하지만 그 식이 2차로 나온 거야. 나머지는 이렇게 항상 1차로 해야 돼. 2차로 나누면 2차로. 3차로 나누면 2차로. 그냥 그렇게 표현만 있으면 돼. 그래놓고 이제 이거 수번에 딱 돼있니. 요거 뭐냐고 연결하면 집어넣으면 돼. 식만 딱 만들어. 집어넣으면 답이야. 마이너스 집어넣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 2가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F 마이너스 1. 이게 의미 뭐야? 여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그 F1이 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이거 같이 마이너스 1. 그 양쪽에 X에 1 넣어야 2. 1 넣으면 1, 1, 2니까 그러면 4, F1. 4, F1. 1 넣으면 또 0. 그럼 1 넣으니까 A인 다음. F1이 여기 3이 됐으면 당차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기 있으면 그게 바로 거기다가 1 넣고 그냥 나갔어요. 하나가 어렵고 이게 어떻게 어려워져요? 이거는 막 집에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수업 시간을 잘 이해하면 돼요. 10만 들은 요것만 연습 때 그래요. 이런 문제를 풀이하는 요령이야, 요령. 자, 처음에 이 문제부터 적어야지, 문제. 요게, 요게. FX라는 식이 있었는데, 요걸로 나눠. 항상 나눌 때,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 빨리 인수분해 못했대.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엄청 쉬운 거지. 나누면, 몫이 생겨. 이때는 Q1, 이 점자 붙일 때는 위에, 1 이렇게 밑에 붙이면, 밑에. A1 이렇게. 이건 A 제곱이다. A1, A2 이렇게 구분했을 때 위에 붙이냐면 밑에 붙여야 돼.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
X 복수 생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3이다 이런 복수. 문제적으로 여기까지 문제 계속 있는 여기 또 있는 거죠. FX 이걸로 이것도 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것도 있지. 똑같은 거 FX를 두 번째 조건은 X 빼기 2, X 더하기 3으로 나오면 또 복수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2원 이렇게 복수를 했습니다. 복수 생기는데 이때는 나머지가 X 이까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만 딱 다를 해서 적어주세요. 이거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되돌아가 문제가. 그래놓고 좀 좋아라는 거는 fx를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를 그것이 이거라. 그대로 해봐요. fx를 이걸로 나누는데 요게 또 1, 2, 이렇게 또 20번이. 그럼 이거, 아, 10분의 이 말이요. 그 말 20번이 됩니다. 몫이 또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는 2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를 1차로 표현해. 이해되죠? 지난주에. 요식 적고, 요식을 적고, 이 적어야지. 이게 풀이야, 풀이. 요렇게. 보내놓고, 요렇게 해놓고, 요, 요게 우리가 구하는 게 AD 요거다. 뭘 넣어보자. 아, 1 넣고 2 넣으면 되는 거야. 1 넣어봐. 4하면 F, 1. 1을 넣으니까 없어지고, A 더하기 2를 넣어. 4하면 F, 2. 2를 넣어. 2A 더하기 2. F, 1과 F, 2만 알면 돼. 그럼 요거 몇이 풀면 안 돼. F1은 이제 조금 봐라. F1은 어디서 하면 돼? 이수분에 대해서, 이수분에. 여기 1번. 그 좌변이 F1이 늘었으니까, 3. F1은 여기 넣으면 돼. 여기다 2 넣으면 F2가 돼. 2 넣으면 2까지 이어서 2를 넣으면 돼. F1은 3이고, F2는 2. 요거 여기 풀어서 AD만 구하면, 그게 우리가 찾는 거다. 나머지 구해놓고 1 넣으면 5만 먹었어. 26과 25를 적어야 돼. 근데 문제 적어야 돼, 문제. fx를 이걸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다. 어, 20분에 되네. 이것도 없어 쉬운 문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나오고 나머지는 x 플러스 2. 그래, 문제 적어. 그리고 이거 보고 할게. 이거 보고 풀면. 보고 풀면이니까 빨리 적어라. 그 다음에 X 빼기 1로 나눌 때 나머지는 2다. 이거는 나머지는 2다. X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2다. 그건 바로 나머지는 2다. F1이 2다. 이렇게만 적어.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2다. 그거는 나머지는 2다. 나머지 범위는 나머지 범위로만 되어. 이랬지. 자, 이제 FX를 이걸로 나눠. 어, 이것도 다 20분에 돼. 그럼 이것도 쉽단 말이야. 20분 전에 좀 쉽네. 그냥. 이렇게 20분에 몫이 생길 거고 이때 나머지는 어떻게 돼? 지금까지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했지만 지금 3차로 나눠. 3차로 나누면 2차가 될 때부터 나머지가 돼. 나머지를 이렇게 쓴다. 이것만 돼. 그럼 이거 나면 또 뭐고 의미되는 거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넣고 2 넣고 1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항상 봐요. 요 앞에 있는 요거 의미되는 거 집어넣는 거지. 그럼 식이 3개 나오면 대체 몇이 되겠죠? 마이너스 2는 4변은 F 마이너스 5변은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그럼 2 넣어야 되겠네. 2 넣으면 4변은 F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제 1 넣을 수 있네. 1을 넣으면 이제 F1이 돼. 1 넣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1 넣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요 값을 구하면 돼. 그걸 여기서. F1은 나머지 정도 F1은 1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요거는 딱 보니까 2 넣고 마이너스 2였지. 여기서 마이너스 2. 더하기에는 F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연결된 거 마이너스 2였지. 4. 2를 넣을 수 있네. 2를 넣을 수 있는데, 2를 넣으면 더하기에는 F 2. 2를 넣으면 2개는 4. F 마이너스 2는 4가 되고, 5는 4가 되고, 20만 딱 이렇게 딱 맞게 되고, 요거 지금 매입합니다. 매입하면, 1식, 2식, 3식이 되자, 몇식부터 들어가야 돼. 1식 보면 간단하네. 바로 빼버리면 되는데, 4x 그리고 10. 빼버리면, 마이너스 4b가 되고, 요걸 빼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b는 2입니다. 자, b가 1이라고 보여집니다. 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4a, b가 1이니까, 2, 그 플러스 c는 2이 되겠지. b가 1이니까, 그러면 밑에 c. A 더하기 C는 B가 2. B가 1이니까 0대. 여기서 A식은 뭐? F이면 3A가 2이니까 A는 2대. A가 2가 되면 C는 4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 것들은 AX제곱, EX제곱, EX, EX,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이제 나머지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게 답이죠. 보통은 이제 뭐 R1을 구하라 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하라고 제가 풀이 좀 보고 이거만 해보면 왠지 풀이가 뭐 다른 게 없고 계속 똑같은 풀이가 풀이가 똑같은 말이에요. 문제만 들어보거든요. 집어넣으면 되나? 계속 보거든요. 27번도 100성 베이스를 쭉 똑같은 거라든요. 이것도 봐요. 다 20번에 되어있더라고요. 20번에 뭐 10만 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집어넣을 수 있다. 고마. 10만 따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다 하더라고요. 당시 FX를 이것도 봐. 3, 6, 18, 20번에 되어있어요. 엄청 쉬운 거죠. 20번에 되어있어요. 이걸로 나눠서 지금 나머지가 했기 때문에 목표는 없나? 있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니가 쳐주면 그리고 나머지는 3x-. 버려놓고 구하라는 거를 봐. 이렇게 생긴 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 1차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나머지가 되고, 연대는 거 집어넣으면 답이지, 그게.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답이지. F-가 아니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답이지. F-3이라든지.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무슨 쉬운 것이에요? 방식 fx를 x-2로 나눌 때 보통 바로 나머지 있으면 바로 나머지 있는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방식 fx를 x-를 목선 돼 있고 나머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바로 나머지 있는 게 안 쓰고 x-2로 나눌 때 혹시 qx다 qx 나머지가 오다 해서 이렇게 적어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거 같잖아요. X-2로 나눌 때 나머지가 오다.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바로 나머지. F2는 오다. 이것만 쓰면 되는데, 지금은 몫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썼어요. 그리고 QX를 이거로 나눌 때 나머지, 요거는 나머지. 1차로 나눌 때 나머지 Q-3, 이게 나머지. 그게 3이다. 이게 Q. 그게 요까지를 치고 지금 이렇게. 자, 고려놓고 뭘 구하라냐면, 이렇게 생긴 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시오. 나머지 0대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게 답이에요.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3 이게 답이에요.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3 0대는 X를 네이버 해주면 답이에요. 이랬죠. 그런가? 이거만 구하면 돼요.
F-3으로 구하니까 여기 뭘 넣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3 말고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안 그러면 F-3이 나올 수가 없잖아. 요거는 마이너스 5가 돼. 요거는 Q-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니까. 좋았어. 그래서 Q-3, 여기 3이라고 나와있지. 3, 5, 15. 그럼 요건 마이너스 10. 그래서 답은,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답은 30. 같은데 사실은 식만 만들어도 됩니다. 항상 문제 쓰고 했다. 다항식은 양식은 항등식 만들고 그것만 만들면 됩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돼요. 복식 2x 그 문제 쓴 거지. 나머지가 x 빼기 이렇게 문제만 나눠주면 그 다음에 qx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거지. 이거는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무조건 그렇다 하는 거 다 나머지. Q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더라. 이게 문제 조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2까지 보면 이거 할 수가 있겠구나. 누구 보고 볼까요, 이제?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 fx를 x3승 마이너스로 나눠서 이쪽에 나머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ax제곱 bx 플러스 c. 3, 4로 나누면 되네. 이런 건 6번에 되네.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프라임 x 더하기 ax제곱 2x 플러스 c. 이때까지 지금 풀었던 거하고 봐라. 딱 차이점이죠. 그 3, 4식인데 이거 대기는 되네. 대기는 되네.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돼. 그래, 식이 하나, 둘, 세 개로. 그 연결된 경우는 이밖에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풀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풀이는 풀이 잘 알아서 나오면 어렵겠다. 요거는 어려운 거야. 자, 뭘 이용할 거냐면, 요 식을 이용해. fx는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요렇더라는 걸 이용해. 자, fx는 좀 요 식으로 나누는데 요런 나머지가 나오더라. fx를 몇 식으로 나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나눠 떨어진다. 곱하기 1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걸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이거 곱하기 나머지 2. 나머지가 안 생겼다. 요거 두 개 꼭이 목표. 여기 나머지 없죠. 근데 fx는 여기 이런 나머지가 나와야 돼. 요 2차 식은 아직 덜 나눠졌지. 내가 2차로 나누는 거, 요걸로 나누는 거, 요걸로 나누면 2차가 되면 또 나눠야 돼. 그래서 요렇게 생긴 요 2차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몫이 뭐가 돼요? 몫이 A가 됩니다. 그래 ax제곱. 나머지는 뭐가 되는지? 나머지는 이게 되려 했으니까 x제곱. 그래서 요 2차식을 요렇게 보면 안 돼. 요 2차식을 요렇게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머지가 x-2가 나올 때가 요런 나머지가 나와요. 이제는 이게 나머지가 아니고 이게 나머지야. 이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건에 Q1이 1이다. 요거를 빨리 정리해야 돼. Q1이 1이다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1을 집어넣어서 요거 1일 때 같더라. 그건 F1을 정리해야 돼. F1을 정리해야 돼. F1가 요 1 집어넣으면 3, Q1, 1 집어넣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2. 여기 1이 F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면 1 넣었다. 1 넣으면 2까지는 0. 여기 1 넣으면 3, 8. 여기 F1 넣으면 마이너스 그랬더니 A가 1이 된다는 거야. A가 여기 1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이게 바로 내가 하는 거지. 요거 정리한 다음에 X에 0 넣으라. X에 0 넣으라.
묶어 계산해 보면 이게 R제곱. 이거는 모르면 이해. 나머지 것들은 다 뭘 문제가 상대로 있다. 34번. 방식을 x-1로 나눌 때 몫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몫이 나와있지. 3020 더하기 x에 3018 더하기 x 이거를 x-1로 나눠주면 몫이 9x. 그 다음에 나머지야, 나머지. 그 나머지는 없네. 나머지는 없네. 1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없네. 나머지가 없네. 1 집어넣는 게 없네. 그래서 요거는 요게 플러스 3이다. 요거를 다 이해해. 플러스 3이 된다. 그 나머지는 말 안 해놨잖아. 없다는 말이 아니고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요 속에다 x 1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 그 나머지는 3,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만들었지. 이제 뭘 구하라 했는데 2x를 요거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했지. 2-1을 구해라. 2-1을 구하면 이게 다른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1인 거를 해야 되게 일단 x의 양변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게 1입니다. 진짜 됐지. 2, 마이너스 1, 1이 됐지. 이게 됐지. 2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 2, 마이너스 1. 이 식만 자꾸 만들면 돼. 이 식만. 식만 만들면 그 90% 풀어지게 됐어. 지금은 그냥 선생님 문제 듣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딱 적으면 그냥 그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거 적는 거를 자꾸 연습하라. 방송 보니까 안 되는 걸 자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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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보고 연습하라. 이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건데 지금 만드는 거 그것만 연습하라. 자, 그 다음 이건 인수 정리한 거. fx를 fx는 이제 마이너스 x 4성 마이너스 3x 3성 kx 제곱 플러스 2에서 내가 k 3이니까 그럼 이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 마이너스 2를 하면 0이다 이런.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이쪽으로 k 값이 4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0 공식으로 k 값을 답은 구하겠는데 내가 답은 구하겠는데 때 정리가 안 돼요. 그런 거는 다 이야기해야 돼. 안 그러면 해석지를 보고 정리를 하겠다.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정리를 못 하죠.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X3성의 개수가 1인 3, 4, 4, fx에 대해서 f-3도 3 이것도 풀이 잘 이해해야 돼. f-3도 3 f-1도 3 f1도 3 그래서 저는 요거는 풀이하면서 요렇게 풀면 안 된다 하는 거 그것도 세게 풀이해주고 있다 이제 안 된다 그럼 그 방법 풀면 안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풀느냐 하면 fx는 3 그렇게 X입니다. 여기다 뭘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습니다. 1을 넣었습니다. 요 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은 무슨 식이냐면 fx 빼기 3은 0 이라는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얼마라고?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X값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거를 만들어. 그거 봐.
요렇게 요거 있고 0한 3, 4 방정식 있으면 돈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식 있고 0한 2차 방정식을 보면 돈이 이렇게 나와요. 2차 방정식은 x 1, x 2 이렇게 나와요. 5각 마찬가지로 이 fx 빼기 3이라는 요 방정식을 보면 요렇게 돈이 나왔다는 거죠. x 더하기 3, x 더하기 1, x 빼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0한 근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그리고 3차 계수는 1이었기 때문에 20, 역시 3, 3을 빼봤 3차 계수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1이 돼. 이게 1이 되는 것도 이해해야 돼. 3차 계수가 1인 3차 계수. 그럼 3만 이렇게 이해하면 이 식이 이렇게 됐어. 계산할 것도 없다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구해야 돼. 그래서 39번 내용을 잘 알아. 이제 구하라는 게 뭐죠? fx를 요거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할 때 뭘 구하라고? 0집어넣고 구하라. 이게 얼마고? 4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죠. fx를 x-4로 나눌 때 나머지 나머지 됩니다. fx를 x-4로 나눌 때 그러면 되는 나머지 X로 나눠주면 나머지 구하라. 나머지는 2차로 나누기 때문에 2차로 이거 딱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A 3, 3 돼서 A 나머지 A, A가 아니고 2차로 나누니까 2차로 3, 4로 나누면 2차로 이거 연결이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은 뭐였죠? F 마이너스 1이 아니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0이 되고 마이너스 A 30번은 F3이 아니고 F2가 되는 거구나. 30번은 3A 플러스. 요거하고 요거 말면 돼. 그거 여기서. 그리고 20은 마이너스 20은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그리고 20은 없잖아. F2 마이너스 3은 0. F 마이너스 2도 3이고 F2도 3. 요것도 3이고 요것도 3. 여기서 여기 들어오면 A2가 되는 거겠다. 숫자를 연결한다. 99를 X로 하든 100을 X로 하든 99도 X로 해보고 100도 X로 해보고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X를 99로 자 99로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떤 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수를 10으로 나눠. 들었어. 설명하지 않고 듣고 있어. 10으로 나눠. 그러면 뭔지 몰라도 몫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나머지를 하면 돼야 돼. 이상하 10으로 나오면 3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10으로 나누는데 어떤 수가 만약에 15가 이렇게 이러면 이거 보고 나머지를 하면 돼야 돼. 나머지 안 또 나누면 돼.
10으로가 15로 나누면 목숨이고 나머지 이렇게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10초 더하기 9 더하기 5니까 9 더하기 5 이게 10의 배수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나머지 숫자가 크다 그죠? 요거보다 더 큰 수일 때는 또 나눠요. 또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또 나눠서 요 나머지가 15로 나눌 때 나눠요. 그리고 요 수가 바로 되어있지 이건 그냥 나머지 하나. 그런데 10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보고 나머지를 하면 돼야 돼요. 꼼수를 이렇게 나머지 꼼수 나머지는 0 이상 10보다 작으세요.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0부터 9까지 다 있는 수만 나머지가 이런 건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하는가를 잘 모르게 돼. 15로 나누면 이게 왜 나머지가 아니냐 꼼수가 나머지가 아니냐 꼼수로 양수가 될 때 고쳐줘요. 10으로 나눌 때는 10을 빼고 10을 더하는 요것만 다 되어있는데 이름이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그러면 요수가 양수로 요수는 역시 10이 됐어요. 요런 꼴이 되고 더하기 7 이제는 10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7이 돼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돼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요게 이해가 돼야 의미가 안 되죠. 15인데 이거를 막 나머지로 쓰죠. 마이너스 3인데 이거를 막 나머지로 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를 어떻게 해서 나머지 모양으로 고친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99의 9승을 100으로 나누면 이걸로 X를 생기면 99다. 이렇게 X를 99다면 X의 구성이 100은 X 플러스 1이 아니라 X를 90% 줬습니다. X의 99 구성을 100으로 나눈 그 몫이 생기겠지. 나머지는 나머지로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나머지로 1차로 나누면 0대는 X가 마이너스 90%면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숫자로 바꿔봐. X99를 맞춰보면 99의 9승을 100으로 나눴더니 여기다 99, 10은 어떤 숫자가 되는데 그 숫자를 그냥 몫에다가 점수표라 그리고 마이너스 1 아까는 이게 나머지야. 양식이 근데 2를 나눌 때는 이게 마이너스 나머지가 될 수 없지. 음수를 나머지 하나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 100큐는 그대로 여기 양수로 만들어 100보다 작은 양수.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100으로 나눠. 100을 빼고, 100을 더해서 요 양수랑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양수. 그럼 이건 여전히 100을 됐습니다. 그럼 100에 Q 마이너스 1 되고, 이쪽이 99가 돼서 99를 나눕니다. 이런 거를 봐라. 여기 그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4번 구하는 것도 식을 정리를 못하고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럼 서술은 뭐였어요? 서술은 뭐였어요?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점수가 안 돼요. 감만 99 이렇게 썼던 점수 안 나온 거예요. 또 어떤 게 자, 조금 전에는 요거를 X로 했지 이제 요거를 생각했죠. X는 26, 요거를 X로 똑같은 거예요. 25는 뭔데? X 빼기 1이지 26개의 X는 X 빼기 1에 5자. 요거를 X로 나눌 때, 몫이 생깁니다.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요거 0 되는 X로 집어넣어.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에 5자. 또 이렇게 움직여. 이제 또 X를 26으로 집어넣어. 25의 5승을 26으로 나눴더니 25를 집어넣는 거지. 26을 집어넣는 거지. 요게 Q26, 그거를 그러면 숫자 Q가 Q가 그러고 이렇게 돼. 이게 음수 나오거든요. 음수 나오면 지금 26으로 나오거든요. 26 여기다가 26을 빼고 26을 빼고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라고 만나면서 이게 여전히 26의 배수 연계가 되고 이쪽이 26보다 작은 양수가 되니까 이게 지금은 나머지가 25 지금 음수가 나오는 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게. 음수가 나오는 꼴.
모공 X를 4라고 했는데, X를 4다. 4다 이렇게 보면, X의 49성, X의 50성, X의 52성을 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4가 X로 나오는 X 플러스. 그러면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는 1차식을 0으로 하는 거 대입만 분배지. 마이너스 1, 6, 7, 그러면 그게 다 됐죠.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숫자를 곱습니다. 4의 49성, 4의 50성, 4의 52성을 5로 나누면 Q의 50은 뭔지 모르죠? 그 숫자를 곱고, 여기 1이 됩니다. 또 음수지. 음수가 되면 항상 양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더해서 양수를 만들어요. 그 더한 수가 5로 나누기 때문에 5를 빼고 5를 빼고. 그럼 앞에 있는 음식이 5에 2 마이너스, 이게 5로 나누기, 이게 목수.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그렇게 음수 나올 때 소개하는 것 그렇게 하다. 마지막으로, 조립제곱 계산을 X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된 식을 X-1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하십니다. 이럴 때 ABCD로 계산합니다.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 식을 0대는 X가 1이지, 1로 이렇게. 그러면 1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요게 중요해요. 그 다음 요거를 또 1로 하는 거죠. 요게 1이고, 곱하면 1,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3. 요 놈이 식입니다. 또 1로 해주면 1이 그대로 내려오고, 1이 되고, 4가 됩니다. 요게 1이에요. 요 식이 1이에요. 요렇게 해서 A, B, C, D 이렇게 돼요. 47은 똑같이. 이것도 1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B부터 차례로 B, C, D. 그렇게 되는데, 자, 금방 요게 잘 이해가 됐으면, 요 식은 조금 달라. 자, 아까 전에 쌤이 조립제곱 하라고 했을 때, 왼쪽에 선을 쓰다, 요거 0대는 1을 썼어요. 요거 0대는 3분의 1을 썼어요. 그게 그리고 0이 되는 게 3분의 1이니까 27, 마이너스 18, 12, 9. 요거를 3분의 1로 해야 돼. 3분의 1. 27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9,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플러스 3. 곱하면 3, 더하면 12. 요게 B가 돼. 그럼 여기가 여기란 말이 아니고, 일단 그냥 B라고 생각해. 그 다음 또 3분의 1로 더해주면 27이 되면 또 9가 되고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5개 씩이 되고 한 번 더 또 3분의 1로 해주면 또 27이 되면 또 9가 되고 더하면 9가 되고 5개 B가 되고 5개 A가 되고 요 A, B, C, D는 뭐냐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요 식은 27X제곱 18X제곱 12x 플러스 9를 요게 3분의 1로 했다는 것은 x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고 그랬어요. x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순수대로 27, 9, 9, 12가 됩니다. 그리고 27 x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9 x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또 9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2 이렇게 이 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식이 됩니다. 근데 이 식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뭘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이게 뭘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3x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돼요. 3x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식에다 3을 곱해 여기다 3을 곱하면 돼요. 파란색에서 3을 나눈 게 이렇습니다. 원래 9가 있습니다. 3을 나눴으니까 이게 3이에요. 요거 정리하자. 9x, 요거 9x. 이거는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요식도
x 빼기 3분의 1 쓰는 게 아니고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3을 곱한 거지만 여기는 제곱이 됐거든. 9를 곱해. 요거 전개해봐. 9x 되면 원래는 1x 되면 9를 곱했기 때문에 9를 나누는데 원래 9가 있었기 때문에 1이 돼서 돼. 요것도 이렇게 3x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전개식이 나와. 27x 3분의 1. 여기다가 27을 곱해놔. 그럼 27을 나눠버리면 원래하고 똑같이 되겠죠. 원래 27이 있었으니까 곱하기 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돼. 그래서 마지막 48번이죠.